그래서 그 배드신이 있는데. 네. 그럼 뭐 공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노출 연기가 네, 있어요? 남녀 주인공 둘 다 상반신 탈의가 있고 일단 뭐 키스는 거의 뭐 심심할 때마다 합니다. 그래. 하고 싶더라. 주원 씨는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이제 배우들이 빨리 친해져야 되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정말 공연이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그 애정신들도 있고 이러면 아무리 배우라고 하더라도 친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거든요. 네, 맞아요. 친해지려는 노력들을 어떻게 서로 하셨나요? 저희가 사실은 연습실에서 한달 동안 연습하는 동안은 사실 굉장히 좀 뻘쭘했어요. 워낙에 키스신도 많고, 정말 친밀감이 없으면 할수 없는 연기들이어서, 좀 어려웠었어요. 그리고 괜히 막 키스신 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,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테크 리허설을 하면서, 이제 다른 배우들 리허설을 할 때,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. 그때 객석에 앉아서,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, 서로의 연애담이라든지,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이 친해졌고, 그 이후로 뭐 거의 인사를 뽀뽀로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들 친해져서, 남자는 트리플 캐스팅이고, 여자 주인공은 더블 캐스팅인데, 정말 이 다섯 명이 정말 이제 가족처럼 친해졌어요. 그래요. 네. 굉장히 문란한 걸로. 남현웅 님이 저번 주 금요일에 고스트 보고 왔는데 시네타운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. 배우 맞으세요. 멋진 연기와 노래 감동이었습니다. 항상 파이팅 감사합니다. 하세요 해주셨고요. 5802 님도 IBC 나온다는 소식 듣고 바로 시네타운으로 채널을 돌렸어요. 보라로 못 보는 게 한이네요 해주셨고요. 김은진 양도 저 고스트 봤어요. 박몰리 짱짱. 언니 연기에 눈물을 흘렸어요 해주셨고요. 0920님도 아이비 언니 언니 보려고 7일날 고스트 VIP로 예약했어요. 완전 기대 중 좋은 공연 부탁드려요 해주셨습니다. 주원 씨가 사실은 연기를 더 오래 했죠. IBC보다. 뭐 아무래도 그랬겠죠? 예. 뭐 누나한테 조언을 해주던가요? 아니, 조언은 안 해주더라고요. 그냥 뭐 옆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고,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, 아,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된것 같아요. 정말 성실하고 그래. 밝은 에너지를 항상 주더라고요. IBC가 뮤지컬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 작품제죠. 네. 시카고라는 뮤지컬 했었고, 네. 그리고 그또 전에, 키스 미 케이트라는 아, 키스 미 작품. 게이트가 첫 작품이었던 거죠. 네네. 네, 그렇군요. 또 어떤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십니까? 지금. 정말 뮤지컬계 3대 미남 중에 한 분인 김준현 씨, 뮤지컬 배우. 고래! 이 김준현 씨 아니죠? 아니고요. 그리고 김우영 씨, 예, 레미제라블에서 앙솔라 역할도 맡으셨고, 정말 뮤지컬계에서 정말, 남신들하고만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됐어요. 그래서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정영주 씨, 최정원 씨,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요. 네. 그쵸? 뭐, 그분들은 거의 뮤지컬계의 화석과도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. 살아있는 화석. 예. 네. 레전드시고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990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봤던 영화 사랑과 영혼. 네. 그때 아이유 씨는 완전 꽃꼬마였죠. 90년대니까 제가 8살 때죠. 90년도에 8살? 90년대. 응? 확 무릎 꿇으라고 그럴까 봐. 농담이고요. 그럼 그 영화를 보셨어요?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 이미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그이 도자기 네, 만드는 거. 도자기신하고 이제 샘이 천국으로 갈 때인데 그러게요, 그러게요. 그 키스를 하던 그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남아요. 조숙했던 걸로. 그렇죠. 예. 네, 그런 쪽에만 관심 근데 많았죠. 사실은 모든 여성들이 그 당시에 그 리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만 나오면 거의 똑같은 포즈들을 취하면서 네. 모든 여성들의 그 로망이었거든요. 데미 무어가. 근데 그거를 직접 하시니까. 네, 무대에서 이번에 직접 네. 해요. 그래서 제가 도자기도 2달 동안 배웠었고요. 그래요. 네.
그러면 그 무대에서 도자기 씬 하는 거죠? 네, 도자기 씬을 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러브 씬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사랑을 나누는 씬인데 뮤지컬 내에서는 이미 샘이 죽은 후에 그 사랑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회상 씬으로 나와요. 그러면서 울면서 도자기를 빚는 슬픈 씬이에요. 이야, 멋지겠다. 이거 진짜 사실은 춤과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담당을 하겠지만 워낙에 작품이 또 아주 순수한 멜로 작품이기 때문에 하시는 배우분들의 어떤 그 감성 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기력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관객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슬프던가요? 저는 거의 매번 공연할 때마다 엄청나게 울어요. 정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. 네. 사실 제가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. 이 작품을 하면서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 흘릴 정도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역할을 아이비 씨가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을 때 아, 참 저격을 맡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네. 제가 우연치 않게 대학로에서 우리 그 최정원 씨하고 정영주 씨 만나서 차 한잔 마신 적이 있는데 연습할 때 초기에 그렇게 아이비 씨 칭찬을 하더군요. 아, 정말요? 네, 예. 그래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. 오늘 그 시네타운 가족분들을 위해서 아이비 씨가 선물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? 네. 네, 어떤 선물? 아, 정말 요즘 티켓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 고스트의 티켓을 준비해왔습니다. 다른 작품 티켓 갖고 왔으면 웃길 뻔했는데. 예, 예, 예. 요 작품 티켓 제가 예,